마침내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였습니다. 도해지의 소리꾼들이 창극으로 전전하며 정통 판소리를 변질시켰던 데 비해 남쪽 끝 바닷가에 묻혀있던 정읍민은 정통 판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형아 나오너라! 나오너라! 수의사도 출동후에 다른 죄인은 다 석방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궁벽진 시골까지 모여들어 당시 이 조그만 마을은 소리꾼들의 소리로 마치 벌떼들이 윙윙거리는 벌통 속 같았다고 합니다. 춘향가와 심청가를 장기로 삼아 김소희, 박춘성, 성우향, 성창순, 조상현 등을 길러낸 이곳은 현대 판소리의 메카라고 할 것입니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구는 분배 갈매기 해월이 못버리고 낭새 강상두름이 수많은 떼고이 소첨자 개화라는 만소문정의 봉황새 야냥장 파정정 두 사람은 하고 원앙새 지룰 질서나 수탈이 높은 오자기 해월이 못 버린 늑수 진검새 아옥다옥 요리저리 날아들 저 또한 경계를 바라보니 성우양, 조상현, 성창수는 각기 특색이 있지만 성우양은 전성기 때의 온몸을 전율케 하는 높은 목소리가 나지 않아 후진양성에 주력하고 있고 조상현은 우람한 수리성으로 적벽가와 수군가에도 뛰어납니다. 성창수는 천성의 곱고 애절한 목소리로 슬픈 대목의 소리에는 독보적인 경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술이나 한 잔 접수시오 술 한 잔을 부어들고 권군 갱진 일배 추국 언지 군할 사람 있으면 위로허리 뉘스리 이 술 한 잔을 드시고